근데 과연 누가 이길지, 우리 기대대로 진짜 탈모 치료한 머리카락이 이길지.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기획을 하나 해봤는데요. 탈모 치료를 받은 머리카락하고요, 탈모 치료를 받지 않은 머리카락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 하다가, 우리 어렸을 때 머리카락 갖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누가 머리가 더 센가 이렇게 비벼서 먼저 끊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진짜 탈모 치료를 받은 머리카락이 더 센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에서는 이제 먹느냐,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런 게 일단 먹느냐의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공통으로 바르느냐, 이제 미녹시딜이라든가 아니면 엘크라넬 이런 바르느냐, 그 다음에 영양제로서 이제 맥주 효모 같은 거를 먹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여자는 두 가지, 남자는 이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까지 세 가지 치료를 이제 혼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머리가 이런 혼자 하는 치료만으로 좀 부족해서 좀 반응이 느리거나 하는 분들은, 혹은 했는데도 좀 성에 안 찬 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관리 치료를 하시게 되죠. 뭐 모낭 주사라든가 아니면 저준위 레이저 혹은 자기장 치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한, 뭐 많이 빠지는 시기엔 매주 병원에 오셔서 하게 되고요. 좀 이제 안정화가 되거나 좀 괜찮으면 이제 2주, 3주 간격으로 좀 늘려서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은 머리카락, 후의 머리카락과 그 전에 모아놨던 탈모 치료 전의 머리카락을 한번 비교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우리 기대대로 진짜 탈모 치료한 머리카락이 이길지,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머리카락이 탈모 치료 하고 나서 모은 머리카락이고요, 좌측에 있는 모발이 탈모가 한창일 때 모았던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잡고. 역시 탈모 치료한 머리카락이 이겼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탈모 치료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굵으니까 이겼겠죠? 다행입니다. 우리 탈모 치료한 머리카락이 이겼어요. 탈모 치료한 머리카락이 졌으면 정말 무한할 뻔했는데,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병원에 가셔서 쉽게 진단 받으시고 얘기만, 어디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만 나눠보시고 의사와 함께 치료 계획을 정하시는 게 일단 제일 쉽고 빠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 싸움,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